디모데 전서 1장.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주님 일 하는 것 귀합니다. 민수기에 곱게 바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 소속이 되었다. 그 주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소망이 되신다. 확실하죠? 그게 힘입니다. 사명감이 여기서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 귀한 것입니다. 2절 믿음 안에서 참 안을 된 디모드에게 편지 안오니 바울과 디모데의 특별한 관계를 볼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이니라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니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경건한 자. 6장 11절에도 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은 1차 선교여행 때 만났죠. 그래서 믿음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의 확실한 열매죠. 제자를 세우는 것 귀한 일입니다.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배웠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열매요 유산입니다. 마태움 7장 20절의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열매 맺고 있습니까? 신앙 안에서 좋은 열매는 귀한 것입니다. 3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여기서 다른 교훈은 거짓, 미혹시키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종력적인 것입니다. 진리와는 반대죠. 인간적으로 꾸며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경영, 질서가 있는 것이죠. 유익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이루는 것보다도 이 다른 교훈은 변론, 싸움만 일으키는 것이죠. 반대로 바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바른 교훈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이 바른 교훈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반 보고서를 보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눔하고 고백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예약이 자랑하다가 시간 보내고 헛수고하고 유익이 없는 그래서 진지하고 꼭 해야 할 말만 해야겠죠.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1 1절의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여겨 맡기셨다. 누가 맡기셨습니까? 완전하신 우리 구주 대신 예수님이 맡기셨다는 겁니다. 뭘 맡겼죠? 복음이죠.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빼거나 더 보태서도 안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 이 복음을 놓치지 않는 것내 입술의 말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 복되게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의 17절,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과거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특행자였다.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 감추지 않는 것이죠. 사도로 불러주신 것 감사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극률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워 이렇게 신앙 간증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정 구장에 보면 담회색 회심사건 후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면회다. 그러고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 누구든 감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수술하러 가는 환자가 자기의 옷을 벗어야 되죠. 그리고 의사는 진단하고 수술하고 치료하고 낫게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은혜로 덧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고 박해자가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의 경험이 전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림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변화를 주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세상 죄와 욕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생명과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것을 누구와 나누고 싶겠습니까? 바울은 민음의 참아들 디모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신앙의 만남이 있었고,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참 좋은 관계죠. 수요일에 윤홍선 목사님과 우리 설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그... 매일 성경 일과대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와 같이 젊은 사람은 말씀의 교정도 받고 배우는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권한권 한권 다시 보게 되고 남게 됩니다. 벌써 일곱 권째인데 이게 바로 설교의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멘토, 신앙의 영향을 받는 그런 좋은 분을 만난다는 것, 귀한 것입니다. 18절에 아들 디모데아라고 부르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운다라는 말,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용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적극적인 믿음. 취해서 얻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습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관하여서는 파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항구에 우리 주님과 함께. 가야 좋은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나 육체가 아닌 것이죠 마귀 곤세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 용기, 믿음 그 안에 선한 양심, 마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승리자이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상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사랑이고 당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신앙의 멘토가 된다면 신앙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의 좋은 영향을 준다면 귀한 것입니다. 믿부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주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는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오늘도 좋으시고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